퀄맥스 지폐 계수기 BC3500을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 방법이 간단하니 잠시만 시청해주세요. 기기 후면부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전원 스위치를 켜주세요. 프런트 로딩 타입의 계수기라 호퍼 위에 올려놓으면 쉽게 계수됩니다. 퀄맥스 BC3500 계수기는 위폐 감지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상태창에 코드명이 표시되면 위조 지폐로 감지됩니다. 만약 위폐 감지 기능을 해제하고 싶다면 UVMG, IR 버튼을 눌러 표기를 제거하고 카운트 모드로 계수하세요. 상품권이나 쿠폰은 무조건 카운트 모드에서 계수해주세요. 속도 버튼을 누르면 3단계로 계수 속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1분당 속도이며 계수 속도가 빠르거나 느릴 때 조절해주세요. 매수 설정 버튼을 누를 경우 배치 표시에 150, 20 숫자가 표기됩니다. 예를 들어 20으로 설정하고 100매를 넣을 경우 20매만 계수됩니다. 수동 버튼을 누르면 수동으로 계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M&L이 수동 모드이며 시작 버튼을 누르면 계수가 됩니다. 호퍼 위에 자동으로 계수되는 게 빠르다면 바꿔주세요. 환산 버튼을 누르면 금액이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계수하려는 금액 단위가 만원이라면 화폐 버튼을 눌러 만원의 노란색 표시를 만든 뒤 호퍼 위에 금액을 올려놓으면 상태창에 금액이 합산되어 계수됩니다. 단일 권종으로 계수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합산 기능을 사용하려면 합산 버튼을 누르고 상태창의 영문으로 Add 표시를 띄운 뒤 반복적으로 계수하면 합산됩니다. 금액은 합산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달러와 위안화도 계수가 가능합니다. 원화와 동일하게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달러와 위안화의 위조 지폐도 감지합니다. 만약 지폐 계수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동전으로 호퍼 조절 레버를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주세요.